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피부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올해 나이가 45살이신데 피부 측정 라인으로만 봐도 지금 51세로 나오셨어요. 이런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보이는 부분들이 주름이라든지 미래주름이라든지 모공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피부에 열도 많이 측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훨씬 51세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실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 무려 7살이나 높게 나온 그녀의 피부 나이. 주름도 모공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게다가 무너진 피부 탄력을 시작으로 혈관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탄력 관리가 시급해 보이네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혈관 노화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동맥혈관은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 위해 강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은 탄력이 중요한데요. 동맥의 절반 이상은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라스틴 감소로 인해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 혈전이 발생하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날 수 있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뇌졸중, 심장마비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망률 1위로 꼽히는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의 탄력 감소 때문인데요. 돌연사로 이어지는 뇌혈관 질환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엔 심뇌혈관 질환 환자 수가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탄력 관리가 필요하죠. 엘라스틴은 피부뿐 아니라 혈관과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즉 20대 이후로는 엘라스틴이 감소하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40대 이후에는 엘라스틴이 그야말로 급락 수준으로 감소하는데요. 외부로부터 충분한 엘라스틴 섭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